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9네살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데워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해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지사매 여러분 이번 주일 하느님의 말씀은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거룩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책임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지녔던 그 원천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한자 예서 이한자 예언자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일독서에서 그반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겟니세레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물론 기뻤습니다. 하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자신들의 삶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부원 활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대로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사명. 이사야와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등등이 지녔던 사명은 주님과의 깊은 경험으로 더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주님의 현존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제 5주간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의 관점은 하느님의 형상 앞에 머무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큰 공포가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이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세랍 하나가 그의 입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있어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모습을 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몇몇 어부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만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기쁜대로 저어 나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은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열매를 가져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말씀이 전하는 대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 시몬는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즉, 고대하지 않아도 많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서 그분을 끌어안고 고마워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스승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강력한 어떤 스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현존은 베드로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 없는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더불어서 인간이 지녔던 그 거룩함 또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단점과 죄와 비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은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때 죄는 우리들의 거룩함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야지가 아니라 죄인과 거룩함이 함께하면서, 물론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어떻게 의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주님 스승으로 따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동업자인 이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하느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선택하십습니다 바울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은 사도로 불리는 것조차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기, 자신에게 기적을 행했고, 물론 자신의 한계와 단점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응답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참만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죄까지도 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인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사 이사야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과 바우르는 겸손을 드러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를 고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부분,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안으로 보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사, 모든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들의 한계나 우리들의 핑계, 우리들의 합리화 때문에 실망하고 멈춰서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그 은총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더욱 사도 가 무엇인지 사도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합시다. 이러한 길은 주님의 은총의 길이며 이 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각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밭에 많은 추수꾼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은총의 활동에 응답하고 주님의 은총의 활동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되 신동정 마리아께 우리들의 성소를 봉헌하고 가정 성소도 봉헌하고 또 수도 성소도 봉헌합시다. 성모 마리아님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서 예라고 기쁘게 대답하고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